얘가 들어가자. 헬스 카페 쿨. 진짜 지나가다가 딱 마음에 들어서 들어간 집이에요. 아, 인테리어 좋다. 야, 이 느낌. 카페. 오, 카페 되게 좋아. 아끼자. 아, 좋다, 진짜. 어, 이거 브런치야? 아, 브런치지, 언니. 나 좋아해. 어제는 약간 북부 음식. 오늘은 약간 자연스럽게. 평소 브런치. 또. 사람이 북적거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, 내가. 네, 한가했어. Excuse me? Can I order? 폭풍여가 나오네요. Can I have two healthy breakfast served with hot coffee or hot tea? The second one. Okay, this one. 매콤맛이 귀여워요. Your style cute. 야, 웃을 때 보조개 들어가. Cute. 아, 보조개 있어. 약간 유재환 씨도 있어, 느낌. 유재환 씨도 있어. 약간 유재환. 똑같아요. 그런 음식 알지. 현지 음식. 네. 브런치도 태국이 현지 음식인 것 같은 거야. 여기서 나온 걸로 쓰는 거 아니야, 그렇지? 원산지 태국. 근데 여기에 이거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. 나도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을게요. 나 케첩. 맛있겠다. 나 여기 다 털어 가겠는데 케첩은? 어, 쭉 많이 먹어. 아, 계란에다가도 이파리. 태국 스멜 있어. 오, 아 이게 그거구나. 어, 태국 스멜 있어. 아니 근데 저거는 그냥 아니, 근데 미국식이잖아요. 오믈렛도 계란 자체가 또 치앙마이에서 나오는 계란이잖아요. 그래서 또 다른 느낌이 있어. 되게 부드럽더라고요. 아, 뭐 일본 가면 일본 계란 다르듯이. 그렇죠. 그냥 생으로 먹어봐야겠다. 맛있긴 하겠다. 어때? 맛있지? 계란 안에 풀 냄새가 나. 그치? 태국 풀 냄새. 근데 오바스럽게 났나? 아주 미세하게 그래도 나는 태국이야 라고 말하는 그 느낌? 야, 먹다보니까 나는 이 향이 너무 좋다. 어, 나도. 아니, 좀 풀을 뜯어와야겠어. 갈 때. 여기 풀? 어. 언니, 응? 오늘 코스 기대돼, 안 돼? 나? 솔직히 이거 딱 먹는 순간, 아, 인형이 믿어도 되겠다. 진짜. 아, 이렇게 아침을 좀 이렇게 럭셔리하게 시작했잖아.